말려놓고 연결이 길어요. 그래서 약간 사업자분들에게 실용적인 장사는 신나는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산 장사하고 집신 장사하고 그러니까 한쪽에는 살펴주고 한쪽에는 분란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도경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가족들과도 가까워진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마귀는 멀어지면 마귀는 틈을 피해요. 마귀는 틈을 보도록 우리가 이럴 때 있어 마귀의 틈을 내지 않도록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구를 보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요. 야구 시즌의 마지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수는 타자의 약점을 가지고 던져요. 그 사람은 안쪽을 못 친다. 안쪽으로만 던져요. 바깥쪽만 친다. 바깥쪽으로만 던지죠. 그래서 투수는 항상 타자의 그 습관이나 태도를 잘 보죠. 또 타자는 투수를 잘 분석합니다. 투수는 저 사람은 어떻게 던지더라. 어느 쪽으로 던지더라. 여러분 직구가 되는데 커브 던지나 이거를 때리는 거예요. 서로의 약점을 모르죠. 그런 놈이라고 경기를 보면 재밌어요. 자, 우리 인간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마귀는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우리 몸에도 아킬레스가 되어 있어요. 아킬레스. 다리와 발목 사이 아킬레스 7cm, 8cm밖에 안 되는데 여기가 다치면 꼼짝없어요. 큰 지구성들도 여러분 거기 걸리면 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약점은 너무 작아요.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려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달은 10월달은 다른 달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자 오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주세요. 건너와서 왜 오늘 10월 첫날 주일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여기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잘 따라서 오늘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큰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1절입니다. 1절 가지고 이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네. 거기 기모대하는 제자가 있으면 그 어머니를 믿는 유대자도 아버지는 자,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 부르고 싶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부르고 싶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회 왔을 때 제일 편한 축복이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만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 못해. 그 나머지 만남들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아이들 보내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요. 또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요. 친구 따라 강남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강남. 또 배우자를 잘 만나. 배우자를 잘 만나. 왼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잘 만나. 목사님도 잘 만나요. 할렐루야.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거죠. 이 만남이 복의 주인공.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선교 역사에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선교 역사.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이름이 짜리였죠. 자 헬라인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외할머니 영향을 받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시작. 이는 예수의 어디서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중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신앙은 제일 첫 번째 신앙이고 그 신앙이 어머니에게도 연결됐고 어머니가 볼 디모데에게 영향을 주고 훌륭한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물론 아버지도 되겠지만 아버지 영향보다는 어머니 영향이 훨씬 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을 만들었어요. 여성들은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요셉.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 어머니 엘리사벳,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의 세례 어머니 수산나, 그다음 여거스의 어머니 모니카, 유명한 신앙의 사람들 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서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을 맞아 죽게 되었었는데 그때 디모데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의 사도행전 1장에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거기에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는 디모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가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을 자리는 하나님의 일이 되겠다. 죽으면 많은 여러분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나나이나 과일 같은 거 여러분 또 여러분 겨싹 더 이상 이렇게 곡식이 있는 거 와 감동입니다. 그 자체 여름을 크 얼마나 감으로써요. 감을 이기고 그 여러분 비바람을 이기고 딱 서 있을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 하나가 썩었어요. 죽어서 나타날 거예요. 결과 죽음. 바울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이 미치는 거죠. 디모데와 바울은 관계가 특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뒤에는 항상 언제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13통의 편지 가운데 두 통은 디모데가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빌레몬서 이 편지의 서두에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공동으로 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묶어서 편지를 쓸 정도로 그렇게 영향이 있었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는 형제라는 단어를 불렀고 때로는 아들이라는 단어를 불렀습니다. 아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동역자와 멘토, 영적인 아들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디모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어려운 교회는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어요. 너 저 교회 가서 너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디모데가 어떤 존재였느냐? 빌립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있어요.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너희 사정의 할머니로 만일을 바라며 남기니. 자, 이는 뜻을 바치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될 때가 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거 보고 있으면 이는 뜻을 바치하여 너희 사정을 알 사람. 이 사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의 모습을 아는 것은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불신 같은 존재를 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니 디모데는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해요. 자식이 아버지 같이 아버지 마음처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서 만나느냐. 2차 전도행 가서 제대로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1차 전도행에서 자기는 죽을 뻔했다 살아날 것밖에 없는데 거기서 여러분 디모데는 영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가실 때 디모데는 아주 유명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만남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만남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할 때마다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람을 보내주세요. 조건 없이 희생 없이 희생하며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일인가? 이게 하나님일인가? 사람일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붙여주는가? 안 붙여주는가?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계획이 좋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으면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일이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놔서 그 일을 추진하게 되고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참 놀랍죠. 저도 목회가 힘들게 지금까지 오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사랑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저 거쳐가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게 크게 짓건 작은 게 짓건 하나님은 그때 적절히 주세요. 사랑을 보내주셔서 하게 하셨어요. 내 눈이라고 사기꾼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사기꾼도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를 붙여주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바울이 루스드에서 어머니, 그런데 루스드에서 디모데를 붙여줍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사를 만들었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코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은 조건 없이 일해요.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 저도 80년에 우리 지금 저기 춘천 제일 거기에 우리 원정국 감독님을 만났는데 5.18 광주 사태가 났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운동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때 시간이 있었어요. 시간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는 그때 5월달 휴교돼가지고 9월달까지 안 했거든요.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목사님 만나면 같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야 다시 무엇을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앙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분에게는 저는 제가 붙여준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했나? 하나님 붙여주셨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감사드려요. 늘 푸른 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붙여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심을 잊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내주셨으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그 만남을 아름다운 복을 이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가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을 만나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 줄은 다 알리라. 바울은 할례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서 할례를 할 거냐 말할 거냐 하다가 할례를 안 하는 것 쪽으로 결론을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하는 것을 강하게 막아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할례를 하지 말자. 왜 이방인에게 멍에를 뒤집어 씌우느냐 말자는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데는 할례가 필요 없는데 왜 오늘 디모데에게 할례를 했을까요? 이 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이었어요. 그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면 받아라. 그들이 받는다고 하면 그러나 이방인의 할례를 거부하면 받지 마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든 안 받든 상관없다. 그들이
이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복음의 전 복음의 도움이 된다면 전도의 도움이 된다면 너 받아. 그래서 도움이 안 되면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디모데가 할례 받는 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너 받아 이런 거예요. 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안 시켰을 거예요. 바울은 어땠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때문에 전도가 방해된다면 뭘 먹는 것 때문에 방해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게 고린도서 8장 13절 말씀. 8장 13절. 그게 바울의 원칙이었, 신앙의 원칙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약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이 제가 말했죠. 여러분이 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쓰러진다면 나 영원히 못먹게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영원 구원이었다고요. 영원 구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의 감옥 가는 것도 예수의 도움이 된다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훗날 여러분 바울을 머리도 깎았어요. 머리. 머리를 깎는 깎지 않는 게 그 유대인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머리 깎았어요. 왜? 그게 복음의 전도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머리를 깎아서 전도가 되고 핍박받아서 전도가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전도에 나 도움 나 머리를 깎겠다는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가슴에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직 바울의 관심은 예수였고 복음이었고 할례 전도였어요. 할렐루야. 전도만 된다면 물구나무라 서겠다. 전도만 된다면 그게 바울의 마음. 예수를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냐? 그게 바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처럼 대하고 부자에게는 부자처럼 대하고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대하고 히브리인은 히브리처럼 대하고 그의 오직 관심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변신을 잘했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변신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 그의 가슴은 전도의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펄펄 끓었어요. 이런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가 서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는 것처럼 6제 5절에 보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달마다 늘었다고 했어요. 그런 열정이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서진 거예요. 늘 부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런 뜨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11월 12일을 정해놓고 정말 왜 그러냐?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식을 줄 모르는 열정 성령의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자 성령의 능력을 받자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자 이게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것입니다. 계속 살아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전도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교회를 이룬 게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불타는 열정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여러분 열정의 기회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전도만 할 수 있다면 하려는 문제냐?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뭘 갖는 게 문제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6절부터 7절에 그러나 바울에게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았다면 바울은 목숨 걸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7절 보니까 에서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 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시 요한계시록 어디 갔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 시작 빌라데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곧 자 여기서부터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랬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리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전도에 막으시는 거예요. 자,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막힌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일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던 길이 어떤 막히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말씀이 있는 막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이런 거 있습니다. 사탄이 막을 수도 있어요. 사탄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면 뚫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못 가게. 야 아버지가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잘 됐다. 쉬자.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막혀.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이 저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의 감독으로 야 거기 있지 말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자 빌립이 전도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여러분 어디서 해요? 사람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 고민이 많을 거예요. 빌립은 순종합니다. 광야로 가니까 광야에서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가는 구수내시를 만났어요. 구수내시.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으면서 뭔지 몰라. 무슨 뜻인지 잘 몰라. 보니까 빌립은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타고 와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거기서 세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쪽으로 이제 빌립은 사마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광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구스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그것이 결과가 돼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역사하신 놀랍죠. 여러분, 사마리아보다 더 큰 아프리카를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재진일도 막아주셔요. 여러분 위험도 막아주셔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 하나님 니네로 가라. 니네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때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배타고 신랑에 갔죠. 하나님 막으셨어요. 뭘 막으셨어요? 풍랑으로 막으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내 길이 막힐 때 자꾸 막혀. 그럴 때는 잠시 내려놓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너 지금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막으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막으셨느냐 설명했어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건너와서 도우래. 성령께서 막으신 이유를 물었어요. 이 아시아에 가서 계속 기도하다 들어와는 여러분 항구 도시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준비 시작. 밤에 환상이 다윗에게 보이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게 되고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여러분 환상은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하실 독대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나타나고 마게도냐 유럽 사람이 자꾸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건너와 도와라. 거기만 있지 말고 여기로 와라. 유럽으로 건너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물을 넓게 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좋으면 안 돼요. 아멘. 참 마음이 안 들게 하시네요. 생각이 넓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이 짝짱을 안 돼요. 한 밴댕이 소갈까지 가지고 조금만 가지고 그냥 터가지고 삐지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람은 통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네. 마음이 넓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조금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은 아시아라는 무대가 좁으니까 자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런 뜻이에요.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한 집 있는 길을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도 있지만 이게 또 단도할 때 많지만 이쪽도 가라 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예수 믿다고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 예수를 알고 원하시고 누군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복의 근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지만 저쪽의 하나님도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어지길 원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안주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유럽에 있었어요. 두루와는 유럽을 통하는 마지막 항구 도시였어요. 이 항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 건너와 이런 거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보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그냥 너와 내 집이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너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여러분, 우리 집이 믿어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이 믿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 가족을 구원시키게 애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집안이 믿어야 되는 게 집안이. 오늘도 여러분 안타깝더라고요. 장례 모시고 가는데, 장례에. 여러분, 식구가 다 안 믿으니까. 성경책 펴놓고 여러분, 거기다가 생선통 올려놨더라고요. 원하는 가족이 있겠죠. 안타깝. 싹 치고 그냥 성경책 딱 하나 놓고 촛불 하나 키면 딱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 식구들이 다 안 믿으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저희 6남매인데 우리는 조카들까지 다 믿잖아요. 우리는 완벽하게 믿으신 집안이었어요. 완벽하게 한 사람도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6남매를 다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있지만 이런 사정이 있자고 성령이 너희가 있지만 너희에게 말씀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온유대로 넓어져야 되고 사마리아 넓어져야 되고 땅 끝으로 확대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울은 즉각 순종합니다. 10절에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썼어요. 순종은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한참 있다 갈게요. 좀 있다 갈게요. 안 됩니다. 내일 하지. 마음의 소리예요. 하나님 음성에 딱 들을 때는 빨리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움직여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정위정 안 돼요. 똥 싸고 붕괴는 것처럼 안 돼요. 말씀하시면 곧 떠나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은 잘하죠.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정한 복을 받은 건 뭐냐? 아버지까지 떠났을 때 복을 받았어요. 롯까지 헤어졌을 때 복을 받았어요. 다 떠났을 때 복을 받았어요. 믿음은 결단이고 축복입니다. 늘 그런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 때로는 결단하시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건너와서 도우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면 안 돼요.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철규 철규. 우리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한정자 집사님께서 우리가 신권사님 어제 막 우시더라고요. 그 시신을 보니까 입관하려고 시신을 보니까 너무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애를 쓰셨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증상이 오니까 뭐 여기 머리가 이상했든지 심근 가슴이 답답하니까 막 애를 쓰는 짧은 시간에. 근데 옆에 사람이 없었던 거죠. 옆에 같이 신랑이랑 같이 잤으면 금방 알았을 텐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혼자 애썼던 거예요. 그 애쓴 모습이 부닥쳐가지고 얼굴 뭐 이런 데 나타난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 그 입장에서는 나 좀 도와줘. 나 좀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걸 못 들은 거죠. 오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건너와서 도와라는 거라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제가 성찬식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 인천에 처음 왔을 때 79년에 내려왔을 때 80년에 예비고사를 봤잖아요. 79년에 예비고사 봤어요. 그때 예비고사 보기 두 주 전에 연탄가스를 마셨어요. 이거는 우리 아들한테도 아는 건데 저 아들 들어야 되는데
연탄가스를 맞았어요. 저 눈이 막 못하고 옛날에 여러분 연탄으로 그 몬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랑목에 있고 우리 어머니 울목에 있어요. 오늘 눈이 덜 먹었어요. 난 더 먹고 이게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몸이 안 움직여요. 나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소리가 안 나와요. 죽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막 했는데 옆에 있는 형수가 자고 있다가 끙끙 소리가 나가지고 왔는데 나는 살려달라는데 그쪽으로 끙끙 소리 들은 거야. 문을 확 열고 그러고서 내가 엉금엉금 깨어나가 수돗물에다 머리 박고 김치국 마시고 살아났어요. 그때 나를 도와줘. 건우가 나를 도와줘. 이게 오늘 그런 소리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가세요. 교회 갑시다. 싫어요. 그래도 그 영은 그 속의 영은 나 좀 도와줘야죠. 할렐루야.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속의 영은 나 좀 도와줘라는 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절규예요. 여러분 새 생명 운동에 동참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음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